안녕하십니까. 모구 산장입니다. 오늘 돌나르방이 준비한 영상은 감나무입니다. 가을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감이 그 붉은 색으로 그 물들기 시작하였습니다. 옆에는 그 귤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. 귤나무도 약간 노란 빛깔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. 추석에는 빨리 익는 그 조생종 귤은 그 판매를 합니다. 감나무는 낙엽 교목으로 키는 15m까지 자랍니다. 꽃은 5, 6월에 피고 열매는 10월에 익습니다. 그 감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우리나라 토종감과 일본에서 수입한 단감이 있습니다. 약의 효능으로는 우리 토종감이 더 좋습니다. 감에는 당질이 주성분입니다. 그렇지만 그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고 디오스프린이라는 그 탄닌 성분이 떫은 맛을 냅니다. 비타민C는 면역력, 피로회복에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탄닌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심혈관 질환과 염증에 아주 좋습니다. 감에는 이 외에도 우리 몸에 좋은 그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감미패도 혈관 건강과 면역력, 피로회복, 해독, 항암작용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감잎차도 우리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감은 이렇게 많은 효능들도 가지고 있으며 이 또 이런 그 많은 효능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. 많은 그 유튜버들이 감을 소재로 하여 영상을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. 그러나 돌나르방은 감에 잘 알려지지 않은 쓰임새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옛말에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꽃감이라고 하였습니다. 꽃감은 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우리나라 그 상품입니다. 겨울에 높은 가지에 감이 몇 개 달려 있으면 아주 낭만적인 풍경이 됩니다. 이 감은 겨울 새들의 그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. 그 제주도에서는 우리나라 토종감으로 옷감을 그 염색을 합니다. 이것이 그 갈롯입니다. 감물로 염색을 한 그 갈롯은 아주 좋은 효능이 있어서 요즘에는 그 많은 그 브랜드로 갈롯이 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. 그 제주에서 갈롯이 탄생한 그 옛날 얘기를 하나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 어촌 제주 마을에 말썽꾸러기인 그 오빠와 철 모르는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. 초여름에 감은 떫은 맛이 강하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이라 철 모르는 그 여동생은 오빠에게 감을 따달라고 그 졸랐습니다. 그 오빠는 부모 몰래 감을 두 개를 따서 동생과 하나씩 나눠서 먹었습니다. 동생은 이 감을 먹다가 너무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뱉어버렸습니다. 이 뱉은 감물이 그 동생 앞가슴 못에 묻었습니다. 처음에는 표가 안 났지만 며칠 후에 보니까 그 동생 옷이 그 갈색으로 그 물들었습니다. 이 오빠는 부모가 알면 혼이 날까봐 이 감물을 지우려고 아무리 그 씻어도 이거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. 한 번 든 감물은 절대 그 빠지지 않습니다. 그 이 옷은 몇 년 후에 헤어져서 버릴 때가 되었는데도 감물이 들어있는 부분은 그 멀쩡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오빠는 아, 이 감물이 옷감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그 감을 따서 짓찍어서 옷에 전체로 그 감물을 드리고 입어봤습니다. 그 제주 갈롯이 탄생하였던 것입니다. 이 감옷은 몇 년을 입어도 멀쩡하고 더러움도 안 타고 빨아도 금방 마르고 땀이 나도 몸에 안 달라붙고 비울 때도 입을 수 있는 그 제주도 명품 갈롯이 탄생한 것입니다.
지금도 제주도에는 그 옛날 집에 감나무가 한두 개씩 다 심어져 있습니다. 그 오빠는 나중에 이 감물을 이용하여 튼튼한 낚시줄을 만들고 튼튼한 그물을 만들어서 그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. 요즘 같으면 획기적인 발명으로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. 그 갈롯은 천연 염색으로 되어서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자외선도 99%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. 요즘에는 그 다양한 그 색상으로 그갈 옷을 그 패션 옷이나 모자, 핸드북 등 다양한 그 상품으로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. 오늘 돌하르방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